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가 내일부터 강원도로부터 김진태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새 강원 준비위는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한 140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당선인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업무 보고 결과에 따른 소회와 남은 인수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 기초 의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선거 출마자와 당선자의 성비 분포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지역구에서는 여성에게 높은 벽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강원도 내 시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모두 23명. 이 가운데 남성은 1명, 여성 22명입니다. 지역구 당선자는 정반대입니다. 151명의 당선자 중에 남성 124명, 여성은 27명에 그쳤습니다. 공천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남성 1명, 여성 48명. 지역구 후보는 남성 237명, 여성 53명이었고,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다른 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여성만 5명인 데 비해서 지역구 당선자는 44명 중에 여성이 3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91명 중에 여성은 처음부터 9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9명의 후보 가운데 강릉시장에 출마했던 정의당 임명희 후보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고, 실제 강원도 내 18명의 시장 군수 당선자는 모두 남성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 참여가 늘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는 여성들이 이른바 지역 기반을 갖추기 힘든 여건이 배경에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표를 주는 게 지역 기반인데, 이 기반이 돼줄 각종 체육회와 주민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 위주의 단체들입니다. 게다가 유권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늘리는 과정에서 밤시간에 술자리가 빠지지 않다 보니 여성 후보군이 나서는 걸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또 오가는 얘기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더 가깝게 만들고, 한번 보는 사람 두 번, 세번 자꾸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인정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순번이 보장된 비례대표가 아니면 공천받거나 경선을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구조인 셈입니다. 매 선거마다 여성 의원이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희망 섞인 말을 하지만 정작 현실의 벽은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일선 시군마다 재활용을 늘리겠다며 종이컵을 수거해 재생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자원 순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수거한 종이컵뿐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 순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채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동주민센터. 자원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우유컵과 종이컵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재생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을 대량으로 가져가도 화장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한 종이컵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돼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아니면은 그냥 먹고 버리는데 안 버리고 모아두잖아요. 모아서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휴지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문제는 종이컵뿐만이 아닙니다. 춘천 지역 선별장에서 하루 수거하는 재활용 쓰레기 양은 45톤. 쏟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오지만 절반 가까이는 그대로 버려집니다. 오염과 내용물은 물론이고 이렇게 종이 상자에 테이프만 붙어 있어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별장에는 대부분 이런 상태로 들어옵니다. 나무 재질이 붙어서 비닐이 달려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또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유도 제각각. 얘는 포장이 안 뜯고 나온 것들도 있고, 뭐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밥이 그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보여요. 네 번의 재활용 선별 작업에서 걸러진 쓰레기는 모두 묻히거나 태워집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원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가운데 10% 가까이가 매립되거나 소각됐습니다. 그 다음 해엔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됐지만
버려진 쓰레기의 비율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선별 과정을 거치더라도 소재별 재가공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재활용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 고철류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대부분. 혼합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선별 업체는 예. 일단 선별에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걸 위주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도 매년 30억이 넘는 예산을 선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미 오염되거나 훼손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 결국엔 재활용 배출 단계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재활용 시설의 효율 확대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원주시 당구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캠핑용 배터리 발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5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주택이 모두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3,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산악사고도 잇따라 오늘 낮 삼척시 하장면에서 산행을 하던 50대 남자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속초 설악동 까치골에서도 50대 남자가 80m 아래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제 도내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54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30명, 원주 23명, 강릉 19명, 속초 10명, 철원 17명, 인제 16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는 52만 2,501명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400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이어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하다 어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꾸준한 확진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로 줄어 44개 병상 가운데 40개 병상이 남아 비어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8만 2천 가구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모두 3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태백 등 3곳은 24일, 강원동의 속초, 고성 등 7곳은 27일, 양양과 정선 등 7곳은 30일부터 카드사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맞아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출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난 11일 개장한 춘천 명동의 뻔뻔한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태백중앙로 상점가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춘천 번개시장, 양구중앙시장의 주말 야시장을 엽니다. 문화행사와 페이퍼백 행사를 연계한 시군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도 강릉 중앙시장과 횡성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15개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매월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원주에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영 도당 위원장과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더욱 혁신하라는 강원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부터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내 14곳의 인수위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단체장이 바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11곳의 인수위가 꾸려졌고 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한 동해와 고성도 인수위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당선 이후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범위에서
광역단체장은 20명 이내, 기초단체장은 15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해 단체장의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